저기 앉을까? 그래, 앉았다 가자. 나 참 아이러니하다. 뭐가?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해. 얘한테 아빠가 있다는 게 참 좋고.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기만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. 우리 결혼할까? 빨리 결혼해서 수주한테 법적인 아빠가 되고 싶어. 빨리 너희 남편도 되고 싶고. 글쎄, 난 결혼에 대해서는 회의론자인데.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너한테만은 최고의 남자가 되어줄게. 너랑 수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다 내어줄 수 있어. 나한테 기회를 줘. 검사, 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피고인 최경신에게 해킹 범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4조 컴퓨터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재산의 국외 도피에 대해서는 배임 금액이 무려 20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